여기는 호치민 중앙우체국이고요. 지금 동로행거리부터 좀 걸어서 버스터점 호텔까지 걸어왔습니다. 지금 후배는 잠깐 프랑스에 갔고 여기가 지금 우체국 앞인데 건너편 보시면 지금 노틀담 성당이 아직도 공사 중이고 제가 알기로는 2025년까지인가 공사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앞에 성모 마리아산은 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일곱 빈컴센터나 시티톱 버스의 코스기도 하고요. 어쨌든 워낙 많은 관광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오시면 될 것 같고 이따가 바로 옆에 있는 용사이드라고 책거리로 갈 거거든요. 거기도 되게 예쁘니까 이따 이동해서 다시 한번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성당 벽면에 보면 1880년에서 1895년도 모습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95년도 모습, 그다음에 55년도 모습, 2000년도 모습 보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당은 아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뭐 첨탑하고 끝에 부분만 지금 공사 중인 것 같은데 일단은 뭐 25년까지 공사라고 하니까 봐야죠. 용석이는 배 아픈가? 우체국을 옆에 끼고 우측으로 오다 보면 여기가 터치는 책거리거든요. 북스트리트, 드렁사이 타임 포치민 세계거리입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도 서점이 거의 없어진 추세라 일단은 뭐 많진 않아도 이 거리가 정겹기는 한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예뻐? 한다 알고 예쁘지? 오빠 여기 저기 뭐야? 오빠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네. 동생의 스타일이야. 확실히 호치민도 책거리는 한산하네요. 다른 관광지에 비해서. 한국산이 너무 좋은데요. 예쁘지 거리. 이거 봐. 여기도 문이 많이 닫았어 이쪽에. 제가 왔을 때보다. 책이 아닌다는 얘기지 사람들이. 신기하다. 우리나라가 대형 서점이 이제 다 닫았잖아요. 이게 짧게. 그러면 이 책집마다 조금씩 전문 서점이 이제 뚫릴 거 아니에요? 다르겠지 아무래도? 이게 너무 신기하네요. 끝까지 왔네요. 이게 끝이야? 스타벅스도 잘해놨다. 저기서 시원한 하나 마시고 갈까? 커피 있잖아. 생각 없어? 그럼 문득까지 가자. 책거리를 마치도록 하고 반대로. 여기는 호치민 롯데백화점 5층인데요. 오, 옥상 주변 장난 아닌데? 뭐 물론 5층이 10평가 있긴 하지만 예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 사진 많이 찍고 여기가 그건가 보네. 저기 뭐냐 포토 스팟? 그러니까
오케이. 베트남 여행 5일차 일정 어땠습니까? 현지인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걸어서는 다 어디가 어딘지 알 것 같고 방향도 정확하게 알겠고 돈도 이제 다 단위를 정확하게 알겠어요. 그리고 마사지샵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음식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위기가 좋은 것과 분위기가 안 좋은 것과 가격 차이가 3배 정도 나는 거 이런 거 완벽한 파악을 다 했죠. 살 수도 있어요 이제. 좋았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햇빛이 뭐 한국처럼 강렬하진 않고 습도가 높고 그래서 땀이 많이 났는데 운동한다는 마음으로 구경한다는 마음으로 하여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내일 낮장 일정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딱 마무리를 하고 내일 10시에 선선역 공항 국내선으로 가야 돼? 국제선으로 가면 안 돼? 국내선으로 갑니다. 국내선으로.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낮장으로. 낮장으로 출발하고 출발. 땅콩까지 서비스 해주는. 손 들어줘, 손. 다음은 낮장에서 봐요. 낮트랑에서 우리 모두 만나요. 생각나이. 액션. 아, 조금 좋아요. 자기나. 행복해요. 다시. 다시. 원 모어 타임.